4장의 10번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각도 세타로 경사진 빗면에 질량 m이 물체가 놓여 있다. 물체와 면 사이의 정지 마찰 계수는 us, 운동 마찰 계수는 uk이다. 이때 빗면과 평행하게 힘 f인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f가 0일 때 물체가 내려져 온다. 즉 마찰력보다 그 밑으로 빗면으로 내려오는 힘이 더 크다는 뜻이겠죠? 이때 이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면 힘 F는 최소 얼마여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을 먼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g라는 힘이 있고요. 이쪽은 세타, 그리고 이쪽도 세타가 되는데 이거는 이쪽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그러면 이 맞은각인 이쪽 각도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텐데 이쪽이 수직하기 때문에 이쪽 각도가 세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mg 세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데 수직 항력 쪽은 v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빗면 방향의 힘은 mg 사인 세타의 힘을 받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선 정지에 있기 때문에 dv가 0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결국엔 0. 그리고 F의 방향을 0이 제로라고 한다면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F 마이너스 빗면의 아래 방향으로 가는 힘 mg 사인 세타. 그리고 정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힘이기 때문에 마찰력은 아래로 가는 것을 마찰력이 이렇게 작용하는 게 마찰력에 의해서 조금 상쇄되겠죠? 상쇄되고 이거를 다시 F가 다시 상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0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마찰력에 대한 값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의 마찰력은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정지 마찰 계수 us를 사용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의 힘 F의 크기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들을 뒤로 이항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때의 F는 mg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us의 값을 갖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4번 문제에서는 빗면에서 가속도 A의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A는 힘이 있겠죠? 힘이 계속 가해지고 있고 또한 수직항력도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g 사인 세타 이때의 마찰력은 운동하고 있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빗면의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즉, uk mg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f 값은 이항을 해주면 m으로 묶을 수 있고요. a 플러스 g로 묶을 수 있고요. 사인 세타 플러스 uk 코사인 세타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하는 모든 힘을 F는 MA라는 공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주게 되면 이때의 A 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4-10번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